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부산에서 영주까지 쫓아와 납치극을 벌인 사채업자 5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채무자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해 몸값을 요구했습니다.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. 주말 오후 한때 한 부부가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. 곧장 승용차 한 대가 상점 앞에 차를 붙여 세우고 건장한 두 남성이 나와 주변을 서성입니다. 부산 지역의 사채업자인 이들은 채무자 37살 강모 씨가 연락이 끊기자 강 씨의 친척집인 영주까지 찾아와 들이닥친 겁니다. 슈퍼를 나서는 순간 납치범들은 이 차량의 피해자 강 씨를 강제로 태운 뒤 5시간 넘게 인근 시군을 돌아다니며 때리고 협박했습니다. 손가락 하나 자르는데 1,000만 원 탐구에 가서 감금해서 돈을 가져오면은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. 또 가족들에게 연락해 수천만 원대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. 돈 안 주면 끝까지 하지 마. 안 풀어주겠단 말이야. 일단 그런 것 같은데. 아니 6,000만 원 무슨 수로 지금 만들어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0월 사업자금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지난 9개월간 월 700만 원, 연 140%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고 이미 상환액이 원금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사채업자 38살 오모 씨 등 5명 모두를 감금 및 인질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